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의학적 이유 없이 39주 전에 선택제왕이나 유도분만 하려는 분들, 모유수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임신 중에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고 자연분만 진통은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유수유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의학적 이유 없이 39주 이전에 유도분만이나 선택제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는 원하는 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산 후 첫날이 그리고 첫 일주가 모유수유 확립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체중은 제법 무거워서 만사가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발달상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초기에 모유수유하는 엄마를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반응이 약해서 배고픈 신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배가 고파도 잘 울지 않고 젖을 열심히 먹지도 않고 금세 잠들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생후 3일쯤 모유가 돌 시기에 아기에게 필요한 만큼 젖을 충분히 만들어내도록 유방이 자극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38주 미만 출생아를 황달이나 탈수가 잘 생기고 병원에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더큰 고위험군으로 보아서 처음부터 보충수유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신생아에게 흔히 생기는 황달도 마찬가지입니다. 40주가 넘은 아기는 좀처럼 황달이 생기지 않지만 일찍 태어날수록 황달 위험도 점점 더 높아집니다. 2022년 개정된 미국 소아과학회의 황달 지침은 치료 결정에 신경 독성 위험 요인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38주 이전 출생 자체를 아예 미리부터 고빌리루빈 혈증 신경 독성 위험 인자의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요인보다 임신 주수 자체를 가장 중요한 황달의 신경 독성 위험 요인으로 보는 거죠. 황달 입원 치료 자체도 힘들지만 그 작은 아기에게 발꿈치를 찔러서 하는 황달 검사는 아기에게도 엄마에게도 고역입니다. 황달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그래프는 황달 치료와 관리 지침입니다. 제일 위쪽 하늘색은 광선치료, 그 바로 아래 진한 분홍색은 황달 피 검사인데, 37주 아기는 40주 아기보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더 일찍, 더 자주 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37주, 38주, 39주, 40주 아기는 발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광선치료를 시작하는 황달 수치 자체도 다릅니다. 이것은 미국 소아과학회의 황달 치료 그래프입니다. 48시간째 황달 수치가 똑같이 16이어도 38주 아기는 입원해서 광선 치료를 시작하는 반면 40주 아기는 집에서 잘 먹이면서 좀더 기다려 볼수 있습니다. 의학적 이유 없이 39주 이전에 유도분만이나 선택제왕 하지 말라는 조언은 산모를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모유수유를 할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유수유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그 선택은 엄마의 몫입니다.